삼척 장어우리 집갈비 막국수.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 꽃바입니다. 오늘은 삼척에서 찾은 막국수 맛집입니다. 삼척 울진 방문해서 마지막 날에 숙소에서 나오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전날 밤 편의점을 오가면서 눈에 담아두었던 숙소 인근 막국수 집이었습니다. 따로 검색을 해서 방문한 곳은 아니기에 사실 음식이 맛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었는데, 우선 숙소와 가깝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가까운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장어우리 집갈비 막국수를 방문했습니다. 음식점은 언덕진 곳에 위치해서 건물 아래쪽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주차공간이 작아요. 다른 장소가 또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아침이라 그런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낑낑대며 짧은 언덕길을 올라갔어요. 건물이 위치가 높다 보니 아래로 내려보이는 동해안의 바다뷰가 좋은 멋진 곳입니다. 매장은 아침 일찍부터 오픈이 되었어요. 저희도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왔죠. 자리를 잡고 앉아서 메뉴를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음식군이 아닌 걸로 봐서는 이것은 맛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제 기준의 생각이긴 합니다. 장어우리 집갈비 막국수는 막국수다 라는 그런 느낌의 단순한 생각이죠. 저희는 물막국수, 회막국수, 갈비탕으로 주문. 저는 회막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평소에 국수는 대부분 비빔으로 먹어서 이번 음식도 회막국수를 주문해버렸어요. 저는 식사는 국물보다 건더기가 우선, 술 마실 때는 국물이 우선, 상황에 따른 선호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물막국수가 나왔는데 간얼음이 가득한 게 엄청 시원해 보여서 살짝 고민으로 국물 맛을 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의 음식을 탐하지 않는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패스. 내 음식만을 기다리는 신념. 저의 회막국수가 등장했습니다. 나름 비주얼이 먹음직스러운 게 기분 좋음. 근데 살짝 양이 적어 보이는 게 아쉽군. 하지만 맛있는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좋다고 배웠습니다. 평소에 잘 지키지는 않지만요. 저는 슥슥 비벼서 폭풍흡입을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늦게 나온 갈비탕입니다. 부글부글 부글부글 갈비탕입니다. 비주얼이 대단히 맛있어 보이는 게 소주 한 잔을 생각나게 했어요. 이제 음식이 다 나오고 다들 열심히 먹었죠. 먹방에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말도 없이 음식 먹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희가 시작으로 계속 손님이 들어왔어요. 다들 숙소 퇴실하면서 오시는 듯 했습니다.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음식 맛을 평가하자면 다들 맛있다라고 말하니 맛집이 맞습니다. 비어있는 그릇과 뼈만 남겨진 걸 보니 맛있고 배부르게 잘 먹었다 생각 들어요. 막국수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리고 싶고, 주변에 숙소가 많기 때문에 근처 숙소를 잡고 식사로 방문하시면 맛은 보장된다고 봅니다. 장어우리 집갈비 막국수는 막국수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갈비탕도 맛있어서 고기파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싶다면 갈비탕도 괜찮아요. 뜯는 재미도 있고 고기라 아무래도 든든한 게 아침을 시작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다음에 삼척을 방문하게 되면 한번 더 와서 갈비탕과 물막국수를 맛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루 되시길 바랍니다.